극도로 이제 우울할 때는 절대 혼자가 되면 안 돼. 혼자 되면 아무것도 안 돼. 지금 뭐 여러 번의 그런 대입 수능도 좀 보고, 근데 좀 아쉽게 잘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이 자신감도 위축되어 있을 건데, 그 상태에서 혼자라고 느낀다 그러면은 지금 기껏 다시 마음 잡고 변리사라도 한번 시도해 볼까 이렇게 왔는데, 그것도 의욕이 꺾여버려. 그러면은 아예 출발도 못 하니까. 그래서 이럴 때는 혼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. 근데 혼자가 안 되는 방법이, 첫 번째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동료가 있으면 그게 제일 좋고, 근데 그거는 사실 진짜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아. 예를 들어서 우리 종합반이 100명이니까 사실 사연 있는 분들 되게 많아서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,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뭐 애들마다 무슨 사연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고. 네, 하여튼 좀 어떻게 하다가 찾게 되면 그게 제일 좋고요. 그게 아니면 두 번째는 같이 대화는 안 하더라도 같은 환경에 있는 친구들 집단 속에 있는 게 그나마 나아. 근데 내가 이제 걱정되는 게, 지금 학교를 가면 거긴 나랑 사정이 다른 친구들이 있고, 또 애들이 1학년이니까 엄청 들떠 있을 거란 말이야. 그 애들 막 다 웃어. 300명은 웃는데 나만 계속 그 고민이 돼. 그러면 아주 혼자가 된 느낌 받거든요. 나는 그거는 추천하지 않아. 여러분들 그 우울할 때는 혼자가 아닌 상황으로 가보세요.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게, 누군가와 대화하면 제일 좋은데, 대화를 안 한다 하더라도 나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하고 모여야 돼.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친구들 있는 곳을 오려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. 우리 종합반도 100명이 조기 마감됐잖아요. 더 오려고 하잖아 지금. 들어오고 싶어서 못 들어온 분들은 많거든요. 그게 사연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, 있는 친구들은 여기 안에 모여 있어요. 여기 안에 일반인들 사이에 있으면 이게 너무 비참해져.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걸어 다니는 환경 속에 사람이 딱 둘이야. 그럼 내가 혼자라고 안 느껴져. 근데 내가 걸어 다니는 사람 중에 내가 100명 있는데 나머지 99명은 막 뭐 MT가 나 혼자 막 공부하려고 그래. 그러면 이제 약간 99명과 다른 한 명이 되고, 내가 지금 다니는 사람 중에 여기 1000명 있어. 근데 이 사람들 일하다가 막 밥 먹으러 가. 근데 난 공부해. 그럼 1000명 중에 한 명이 되는데, 몇 명 중에 한 명이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그 우울함이 달라. 다른데 내가 여기 소속돼 있어. 그러면 이게 집단이 되는 거야. 한 명이 아닌가. 대화는 안 하더라도. 그런 게 좀 달라요.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요. 우울하신 분일수록 그 자신이 있는 환경보다는요, 그 공부하는 친구들이 몰려있는 환경으로 오셔야 됩니다. 그게 오히려 더 나아갈 수 있는, 그러니까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안 꺾는 그게 돼.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집단에 있다고 해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건 안 될 수 있는데, 이 집단이 안 있으면 아예 못 해먹겠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그것도 좀 있습니다. 좀 극심한 우울함 있는 분들 참고하려고 또 잠깐 영상 켰습니다.